장장 한 4년의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제 생활을 오늘부로 좀 끝마치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좀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좀 이제 새로운 여행을 좀 떠날까 해서 그걸? 어? 왜요? 아 왜 부르셨어요? 기타씨가 다 물어봐가지고 이번에 뭐 새로운 소식이 있다며 아 예 말을 듣기 위해서 그게 뭔데? 새로운 소식 그거를 말한다고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말을 해야지 네. 네.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네. 장장 한 4년의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제 생활을 오늘부로 좀 끝마치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좀 이제 새로운 여행을 좀 떠날까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끊으면 진짜 그냥 하여튼 좀 그 얘기를 해드리자면 새로운 이제 좀 직업을 좀 갖으려고 이제 해요.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제 홍보도 하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섰고요. 뭘 하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미친놈 이거든요. 기동님이 그 워낙에 크리스마스 이런 걸 좋아하시고 크친놈 크리스마스에 미친놈 이 크친놈으로서 특유를 해야죠. 와! 부럽다. 겨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리스마스, 약간 해리포터 그리고 에버랜드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님. 그 이 감성이 있거든요.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상상의 나라. 약간 상상? 꿈과 희망이 있는 그 상상의 나라. 상상만 하면 이렇게 행복하고 약간 항상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느꼈었던 게 저게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동안은 핫도그TV에서 했던 게 영상으로서 사람들한테 보는 10분 동안 즐거움을 주자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동안 컨텐츠를 만들어 왔는데 한 발짝 더 발전돼서 뭔가 행복, 꿈과 행복의 나라 약간 보기만 해도 설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막 에버랜드, 롯데월드 막 하루 날 잡고 가야 되잖아요. 특히 뭐 해리포터 촬영지 같은 데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작지만 감성 있고 약간 나니아 연대기 보면 네. 이렇게 그 딱 옷장 딱 열면 넓은 세계가 펼치잖아요. 공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옷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막 초원이 펼쳐지고 물건도 파는데 물건을 그냥 물건들이 아닌 재밌는 물건들 이해가 안 가시면 해리포터 룬과 위즐리 형제가 하는 장난감 가게를 상상하시면 돼요. 거기서 파는 제품들 같은 제품을 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할 거고 오픈을 이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꼭 물건을 사러 오는 데가 아니고 그냥 진짜 놀러 오는 안 사도 돼. 맨날 와서 안 사도 돼. 그러니까 한 번씩 왔을 때 안 사도 돼. 생각해야 되는구나. 네. 하여튼 그 물건 사는 거 물건 파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 좀 와서 즐기고 약간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의 이름을 약간 수상한 다락방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어요? 왜요? 네. 그냥 지었어요. 투표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이 한 얘기로는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다 해소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 인스타에다가 궁금한 점이 있냐고 질문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한 점을 읽으면서 좀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씩. 일단 첫 번째 저희의 가장 그거는 그 가래떡.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요거예요. 이거 디자인을 한 거예요, 다. 제가, 제 손으로. 아니, 디자인은 버럭하잖아요. 제가 일러스트 다 실제로 이렇게 작업했고. 촬영 방법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스트레칭도 되고요. 팔목, 요즘 터널 주는 거 많거든요. 네. 저기 올려놓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능성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와서 구경하고 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안 사셔도 됩니다. 저렇게 강조를 하세요. 이런 거. 술 게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왜 파냐, 왜 이걸 소식을 했냐 물어보신다면
그 대답은 전 해줄 수 없어요. 그냥 됐어요. 제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모든 제품이 그렇습니다. 이거가 지금 몇 개 있죠? 우리가 수시한 게 몇 개 정도 되죠? 2,000. 2,000개. 제발. 와서 하나씩만 사주세요. 제발.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동물 관련 뭐 어떤 일러스트나 이 제품을 사면 이 제품의 몇 퍼센트는 무조건 유기견에게 기부가 되는 하여튼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재밌는 거 두 번째, 이런 제품들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저희 목적이 원래 저희 PB 제품만 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매체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재밌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케팅비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의 컨셉과 잘 맞는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그가 좀 공짜로 계속해서 저희 컨텐츠에 노출시키면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사람들 다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좀 더 재밌는 우리의 일상을 만들기 위해 포커스를 두고 제품들을 좀 소싱을 찾아봤습니다. 저 당연히 있죠. 1년 내내 있는다면서요?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근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그 공간의 매니저는 김우순입니다. 어차피 사무실에서 일 안 하는 애 여기도 도봤자 아무 쓸데 없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라도 만날 수 있게, 그리고 현서제이도 좀 주기적으로 가서 알바를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과 협의는 안 됐어요 아직. 어떻게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인간들을 거기에 넣어서 여러분들이랑 좀 만날 수 있게 좀 환경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알바생으로 현장에 그 친구들이 알바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려면 제가 있는 날엔 최대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요. 사진 기계 마냥 다 서가지고 영혼 없이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판넬 마냥 이러고 계속 서 있을 거거든요. 계속 옆에 와서 그냥 찍으시면 돼요. 물어보지도 필요도 없어요. 구루마에 실어놔요. 구경하면서 찍고. 네, 구루마에 실어놓고 이러고 세워놓을게요. 네, 거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뭐 인테리어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거기 뭐 장소를 구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저로서의 하나의 도전, 새로운 또 어떤 걸 해보는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전하는 일기라고 해야 될까요? 벌써 벽이 섰어요! 아무나, 진짜 아무나 오셔서 그 있잖아요,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고 또 인스타 감성샷 찍고 싶으신 분들도 그냥 오셔서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오셔서 즐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행복했다 그러면 또 행복할 것 같으니까. 아, 그런데 현수제이 씨와 그냥 술 처먹고 오셔가지고 깽판을 친다거나 키즈컵처럼 이용한다거나, 네, 물건 훔치러 오신 분들 좀 제발 오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아마 물건 훔치러 오신 분들이 훔치러 오신 분들 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키즈 카페처럼 이제 할 공간은 아니거든요. 어른들의 약간 장난감 가게이기 때문에 좀 너무 어린 아이들이 좀 노는 공간은 저 도내고 키즈 카페를 가시. 또 좀 팔 생각 없어요. 안 살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뭔가 기동제열 우순 제이 현서를 활용한다기보다는 그 공간 자체가 재밌고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이뻐서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려고 해요. 여자분들이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는 그 심리, 우순이 같은 귀찮은 남자친구를 억지를 끌고 이쁜 데를 가는 그 심리,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취향 저격해서 그 감성 포토존을 최대한 많이 만들 생각이에요. 딴 거 없어요. 무조건 포토존. 우린 그 공간은 무조건 포토존. 이쁜 공간으로 만들자. 일단 실제로 가게를 엽니다. 여의도에 가면 이랜드 크루즈라는 게 있어요. 20평에 30평 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대여해 주기로 했어요. 7월부터 10월까지 오픈 예정입니다.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네. 그리고 입장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입장료 절대 없고요. 크루즈 안이 아니고 크루즈를 들어가는 선착장에 있어요. 선착장.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재미있는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인 가이드는 다 맞춰서 준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온도가 높으신 분들 당연히 요즘 안 될 거고, 뭐 술 드시고 오신 분들도 당연히 안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지켜주시고요. 뭐 요 정도 하면 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하나
잘 아직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지만 늘 그렇듯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공간을 너무 이쁘게 사람들이 저희 영상 콘텐츠뿐만이 아닌 저희가 만든 어떤 장소로 인해서 되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물건도 한두 개 사주면 좋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콜라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공간들도 정말 이쁘게 재밌게 맛있게 잘 꾸밀 생각이니까 많이 저희의 이 도전을 좀 지켜봐 주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니저는 김우순입니다.